지난 1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덧 두 달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는 에이브럼스 전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지원을 서두르기 위해 기존에 약속한 신형 대신 재고가 있는 구형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조차도 올 가을에나 가능하다니 얘기를 꺼내기 무섭게 단 세 달 만에 전차를 인도하는 K-방산과 비교해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속 터질 일입니다. 21일 로이터, AP, CNN 등에 따르면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해 M1A1 전차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올해 가을까지 신속히 우크라이나에 납품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MS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더 빨리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국방부는 이 계획을 조정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신형 M1A2 모델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M1A2는 현재 모두 새로 제작해야만 해서 실제 공급까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에이브럼스 전차를 제조하는 생산시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오하이오주 공장 한 곳뿐입니다. 매달 12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폴란드와 대만 등의 주문도 밀려있는 상태죠. 반면 한국은 지난 9월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뒤 세 달 만에 폴란드에 초도 물량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기존 납기인 오는 6월보다 약 3개월 앞서서 K2 전차 5대를 폴란드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서둘러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자국이 보유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뒤 국방비 예산을 늘리며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현대로템의 K2,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2,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 등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북동쪽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역시 54대의 전차를 구매할 예정인데요. 리투아니아의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예산 및 조달 담당 차관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이 투입된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세메스카 차관은 한국의 방산 수준을 높이 평가한다며 향후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슬로바키아 역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공군 훈련기와 육군 전차, 장갑차를 대량 구매할 방침인데요. 슬로바키아 역시 K2 전차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선 신속하게 전차를 납품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속한 공급이 강점인 한국 방산은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